네, 또 널스입니다. 전광판이 보이고요. 아침을 여기서 샀어요. 프랜차이즈여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있었던 곳. 우리의 일용할 양식. Köln Hauptbahnhof über Hamburg-Schalen Hauptbahnhof in den Abschnitten 무슨 말인지 직접 들어보고 싶다. 아, 진짜? 빨리 오네? 시간 딱 됐나? 웬일로? 이러고 이제 순탄치 않은 여행이 시작됐습니다.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? 뭔가 여행이 잘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. 네. 가는 동안에는 딱 처음에는 하늘이 굉장히 흐렸어요. 그리고 아침 대바람부터 열심히 달리고 있는 기차입니다. 흔들럭거리면서 열심히 봉지를 여는 남편입니다. 빵 옆에 있는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여기 지금 이 라벨에 그려져 있는 약간 베리 같은 향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이프로 같은 맛이 나더라고요. 제 베이글 짱 맛있어 보이죠? 보여주세요. 영상 만들면서 알았는데 코 고는 소리 세번 들리.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? 출발할 때와 다르게 굉장히 어둡죠. 거의 어둠의 자식. 갑자기 무슨 방송을 하더니 이 열차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다 정전이 된 거예요. 그럴 것 같다. 34분 들리겠다. 이러면은 페이백은 전혀 안 해줘? 고객들한테 요거? 2시간 정도 돼서 페이백. 아, 전체 그냥 환불해줘. 환불 다 해주면 상관없어. 보내줘. 나를 보내줘. 가지 않으면 죽어버리는 기차. 무작정 한 시간 기다렸더니 기차에 불이 들어왔어요, 드디어. 다행이다. 간다. 신기하네. 요상한 자세로 접혀 있는 쿼카 친구입니다. 지갑. 그냥 찍어봤어요. 이, 귀여워. 승객이랑 밀당하는 거야. 뭐 갑자기 왜 멈추고? 10시 2분에 도착한대. 텐트 쿨은 제발. Please, we have to go.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핀란드는 10시 2분 도착한다더니 또 결국 3분 늦은 10시 5분 도착했어요. 결국 정리를 해보면 1시간 정도 늦은 거예요. 딱그 기다린 시간만큼. 짜증나. 여기 되게 뜬금없는 곳에 열차 서 있어. 그냥 이제 서 있어. 딱딱 정광을 지킬 것 같고. 이미지잖아요. 오, 나도 이제 알지. 정말 어이없어, 요거. 이러면 중요한 컨퍼런스나 진짜 중요한 일정 스케줄 있는 사람은 어떡하나. 결국 빌레펠트에서 킬른까지 열차가 지연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타려고 했던 킬른에서의 프랑크푸르트 열차는 못 타고 지금 보이는 IC13, 저 11시에 출발하는 열차를 탔어야 했어요. 앞에 6편에서 봤던 킬른 성당을 끝으로 해가지고 다시 저희는 이제 프랑크푸르트로 갑니다.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열차에서는 다행히 뭐 지연이나 이런 건 없었고, 이제 옆자리로 앉았고, 남편은 일을 하고, 저는 그냥 뭐책 읽다가 놀다가 했습니다. 조금 있으니까 열차 역무원분께서 이전 열차 지연에 관련해가지고 승객들한테 과자를 하나씩 주시더라고요.
느낌인가 있어. 뭐 잘 안 까지더라고요. 네.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까서 보니까 하트 모양이었어요. 하트. 맑은 하늘 엄청 오랜만이다. 일주일 만이네. 와. 맑아. 이 지역은 맑은 지역인가 봐. 와, 구름 완전 너무 예쁘다. 와. 프랑크푸르트 시내에 딱 도착을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매장에 들어갔는데 딱 있는 거죠, 지갑이. 그래가지고 바로 사왔어요. 지갑. 지갑을 샀지롱. 독일에서 지갑을 샀지롱. 진짜 엄청 신나 있는 게 너무 웃기지 않나요? 당시 한국에서 사는 가격이랑 비교를 했을 때 15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. 당시 환율이랑 택스 리펀까지 다 해가지고. 여기서부터 한 30초 동안 굉장한 호들갑이 있을 예정입니다. 양해 부탁드립니다. 오, 이 파우치 너무 귀여워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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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영롱 그 잡채. You know, 지금 왜 이거 다 안 갖다 준 거야? 근데 색깔이 진짜 예쁘지 않나요? 딱 민트, 엄청 그 시원청량한 그 느낌이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, 색깔이. 그치? 이제 독일에서의 마지막 식사인가요? 여기 여행이 어떠셨죠? 네? 여행이 어떠셨어요? 아주 재밌었네요. 그래, 여보. 다음에도 재밌는 여행 합시다. 가게 될 때. 고생하셨어요.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시간도 좀 남고 배도 고프고 해서 독일에서 마지막으로 먹었던 맥주와 음식입니다. 우리 지금 뭐하고 있죠? 왜 그러고 있죠? 왜 그러고 있냐고. 몇 시까지? 보딩 시간 기다리면서 놀고 있어요. 앉았던 자리가 두 다리 쭉 뻗고 줄 수 있는 데여가지고 편하게 쉬었어요. 한국 간다. 아시아나 에어라인스. 땡큐. 저녁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갑니다. 사실 일정으로 따지면 독일에 있었던 거는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우리나라 음식이 생각이 나고 한국도 얼른 가고 싶고 그렇더라고요. 남편 일정에 맞춰서 따라간 일주일간의 여행이었지만 그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어떤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음식을 먹고 문화를 본다는 거는 언제나 좀 즐거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번 독일 같은 경우도 저는 예전에는 영어권 국가는 많이 여행을 다녀봤지만 아예 이제 새로운 외국어라 해야 되나요? 독일어를 아예 모르는 상태였어가지고 들으면서 여행을 하니까 완전 이방인 된 느낌이고 완전 내가 외국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더 편하게 여행을 하면서 힐링 됐던 시간이었어요. 언제나 신나는 기내식 타임이고요. 짝꿍은 비빔밥을 먹고 저는 무슨 돼지고기 어쩌고를 먹었어요. 맛있었고 마지막 기내식이었습니다. 이렇게 독일 여행 브이로그가 막을 내립니다. 코로나 이후에 첫 해외여행이어서 되게 의미가 있었어요. 많이 다닐 수 있을 때 국내 여행이든 해외여행이든 잘 다녀보려고 합니다. 분위기를 눈치채신 몇몇 분들도 있으시겠죠? 저는 지금 잠깐 일을 쉬고 있어요. 언젠가 또 간호사 일을 할 거고 지금 이 순간도 소중히 생각하면서 제가 뭘 잘하고 더 하고 싶은지를 고민해보려 합니다. 감사해요!